바이러스는 그 종류만 해도 수천여 개에 달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먼저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했던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죽음의 바이러스라고 불릴 정도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위협적인 바이러스는 바로 인플루엔자입니다. 이 변신술의 귀재라고 부를 만큼 예측 불가능한 돌연변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인플루엔자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 플루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